자, 그래서 이거 이게 나온지 이게 난지 헷갈리잖아. 그것만 고르면 돼 이제. 근데 얘는 한 칸 더 간 거고 얘는 한 칸 덜 간 거야. 가가 개수가 많아야 되잖아. 똑같은 값에다가 작게 뺀 이놈이 개수가 많잖아. 그럼 얘가 뭐겠어? 가야. 이게 뭐야? 나야. 좀 끝났지. 다는 이건 계산하면 이것도 계산할 건데. 알겠지? 그렇게 찾으면 돼, 빈칸은. 근데 왜 그런지 굳이 알아보면. 자, 이런 것도, 아,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렵잖아. 너무 복잡해. 그럼 혼자 생각을 해보는 거야. 숫자를 한번 생각해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지금 얘 위에는 새로운 한 칸 덜 가거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얘가 5까지 있고 얘가 6까지는 이런 격자점에서 내가 K가 뭐인 거야? K도 정수거든? 넓이가 K의 제곱, 즉 가로가 1이면 1픽하는 경우의 수. 그 다음 K가 또 정수일 때 가로가 2cm이면 2cm는 아니지만 두 칸이면 선택하는 경우의 수, 이런 걸 1만화 시켜라는 얘기야. 그럼 생각해봐. 자, 얘가 6일 때 가로의 길이가 1이라면 K가 1이라면 가로 택하는 거 몇 개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잖아. 몇 개? 가로 여섯 개야. 맞지? 즉, 성분이 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더 되나, 일자리는. 그 다음 세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다섯 개 이렇게 가는 거야. 그 다음, 설알. 되나? K가 2일 때는? 두 칸씩 다 이렇게 된 거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 거야. 맞지? 그럼 일단 가로만 볼게. 그럼 다섯 개인 거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그 다음, K가 뭘 때는? 검은색. K가 3일 때는? 요렇게 할게. 하나, 둘, 셋, 네 개인 거야.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들아. 한 개일 때는, 그러니까 두 개일 때로 설명할게. 두 개는 여기서 딱 시작해가지고, 여기가 지금 2cm잖아. 얘가 2잖아. 딱 2잖아.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해서 한 칸 한 칸 끝타리가 변의 끝타리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끝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숫자의 개수를 세는 거랑 똑같지. 그 다음 3일 때 파란색일 때는 이 변의 끝타리가, 아니 검은색일 때는 이 변의 끝타리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했어. 그 다음 칸에는 어디 있는데 끝타리가 여기, 그 다음 칸에는 여기, 그 다음 칸에는 여기잖아. 그러니까 끝이 3일 때 3에서 6까지 숫자를 세는 거였어. 이해되나? 그럼 얘를 일반화 시켜서 여기가 지금 뭔 건데? 너희 그럼 셀 때 어떻게 세는데? 얘가 6인데 아까 1인에는 끝이 여기 1에서 끝났잖아? 그래서 6에서 1뺀 다음에 하나 더 더해서 5개 된 거지. 이해돼요? 아이고 미안하다. 6에서 1빼서 하나 더 더한 거니까 6개가 된 거지. 그 다음 파란색인 거 같은 경우는 2에서 끝이 났으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 다 되는 거라서 6에서 2뺀 다음에 하나 더 더한 5개가 된 거지. 그 다음 검은색일 때는 3에서 끝나서 6에서 3뺀 다음에 하나 더 더한 4개가 된 거지. 이해돼? 그럼 난 이제 얘가 뭘 때? n 플러스 1이고 여기 어딘가에 k가 지금 뭔지 몰라. 그럼 일반화 하겠다는 얘기야. 얘가 끝나는 게 k잖아. 하나가 k, 그 다음 k, 그 다음 k 이렇게 가는 거잖아. 이해돼요? 사실 여기서 k 플러스 1, k 플러스 이렇게 가는 거겠지. 한 칸씩 이제 뒤로 밀려나니까. 그럼 개수는 어떻게 된다고? 여기에서 얘를 뺀 다음에 1을 더해야 된다고. n 플러스 1 빼기 k에다가 더하기 1을 하는 거지. 그래서 n 마이너스 k에다가 더하기 2가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아이고 여기서 얘가 n 플러스 1이고 어? 내가 아까 이거 잘못 적었나? n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k에다가 더하기 1을 한 거 맞는데? 요거 잘못됐었네. 어? 이게 잘못됐었네 얘들아. n 플러스 1이고 n 플러스 2고 마이너스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에 아 여기 마이너스가 주어진 거구나. 맞지? 그러니까 봐 어떻게 된 거냐면 얘가 뭐야? 가야 가. 근데 우리 아까 인수분 했을 때 이렇게 하는데 답에 이런 게 없네. 그러니까 얘가 요 놈과 요 놈이 곱해진 건데 답에 이런 게 없잖아. 둘 다 마이너스를 취해진 게 답에 있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가 하나고 얘가 마이너스 1차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K 마이너스 K 플러스 N의 플러스 1. 얘는 마이너스 K 플러스 N의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 더 많은 니가 가가 돼야 되겠네. 하나 더 작은 니가 나가 돼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찾으면 되긴 되는 건데 이유는 이런 거야. 얘네가. 그래서 이게 간 거고요. 지금 위에 세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어디서 끝나? N에서 끝나고 여기 K 어딘가 있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하라고? 여기서 얘를 뺀 거에다가
너가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하면 좋겠지만 감마 찾아낼 때는 그냥 이걸 인수분해 해서 두 개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는데 다음에 부호가 반대가 돼 있으면 둘 다 부호를 반대를 취하고 뭐가 더 많은지만 고민해. 이해돼? 다 설명해야 되나? 다 들어가자. 자, 그럼 이거는 찾았고요. 다음에 그냥 열심히 계산하셨으니까 열심히 계산을 해볼게. 자,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자, 찢으면 4개. 얘는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2고 마이너스 앞으로 뺄게. 2N 플러스 3에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K고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K의 제곱이다. 이거 계산하라는 얘기네. 자, 얘는 뭐야? 상수니까 얘랑 얘를 그냥 곱하면 되죠. 그래서 n에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얘는 상수 2n 플러스 3 적어놓고 공식 적용해야지. 2분의 n에 n 플러스 1. 자, 얘는 플러스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정리하라는 얘기잖아. 되게 예쁘게. 그럼 인수분해를 통해서 정리를 해야지. 다 같이 있는 게 n에 n 플러스 1 n에 n 플러스 1 n에 n 플러스 1인데 n, n 플러스 1 앞으로 빼면 여기에 남는 게 n 플러스 2, 여기에 남는 게 마이너스 2n 플러스 3, 여기에 남는 게 플러스 6분의 2n 플러스 1. 끝까지 다 정리하라죠. 됐지? 그럼 얘는 이제 6분의 이놈만 좀 정리할게. 얘는 6n 플러스 12 마이너스 3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9 했어. 그 다음 얘는 그대로 2n 플러스 1 6분의 8n에다가 아니 2n이네 2n에다가 다 계산한 거고 그 다음 얘는 3이니까 2는 플러스 4 됐어? 그럼 이로 약분 나면 결국 3분의 n 플러스 2 요거 계산한 게 이거야. 얘도 다시 갖다 붙여야지. n에 n 플러스 1 됐어. 그러니까 뺄거 인수분해를 통해서 뺄거 빼고 뒤에 있는 것만 나오는데 소문만 잘 지우면 돼.